저희가 일단 경기를 같이 지켜보면서 뭐 많이 대화를 했던 내용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이강인 선수가 먼저 선발로 나와서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전반부터 보여줬어요. 그렇죠. 활동량과 타압박을 그쵸. 보여줬죠. 탈압박도 굉장히 또 좋았고, 그게 이제 전반전에는 굉장히 몸놀이도 가벼워 보이면서 오늘 좀 뭔가 될것 같다라는 또 예상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경기가 됐었는데, 그 많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 오늘은 김학범 감독이 이강인을 한 60분 정도 활용을 할 거니 많이 뛰어라 라는 게 이제 처음부터 지시가 들어간 것 같다, 경기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이동경 선수가 나머지 시간을 책임지는 뭐 그런 그림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긴 했어요. 뭐 이강인이 전 먼저 나갔고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살 만에 그렇습니다. 홍대유가 같이 한 팀에서 본인의 역할을 진짜 120% 해줬다는 것은 진짜 이강인 선수가 대단한 거를 보여줬고, 다만 아쉬운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김학범 감독이 90분을 다안 티킬 테니 어느 정도 너가 하면 뺄 테니 너가 액션을 다 취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하면 띈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강인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좀 빨리 뺄것 같은 느낌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한 20분 내지 한 25분 됐고 빠질 거라 생각한 것 같은데, 근데 다만 그때도 제가 컨텐츠에서 얘기했던 건데 전반전에 이동경이 뛰면 좋은 게 이거예요. 이동경이 많이 뛰고 힘으로 상대를 압박해 놓고 번뜩이는 거는 이동경보다 이강인이 더 좋다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는 게임이 결론은 후반전 90분이 다 끝나야지 게임이 끝나는 건데, 그 끝나는 거에 맞춰서 투입하는 거를 봤을 때는 이동경이 후반보다는 이강인의 후반전이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팀플레이라는 데는 좀더 좋은 패턴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사실 이제 평가전, 아르헨티나전 때 그런 패턴대로 이제 이동경이 먼저 나오고 이강인이 후반에 교체 투입되면서 뭔가 좀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 이런 부분을 또 먹혀들여 갔었는데, 아, 그리고 또 경기 끝나고 이게 중계화면에 잡혔던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크리스우드가 이제 득점을 했기 때문에 결승골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경기 끝나고 이제 카메라가 크리스우드를 계속 스포트라이트 해주면서 따라가는데, 한국 선수들과 이게 악수를 하면서 뭐 좋은 경기였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경기를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이동경 선수는 사실 너무 이제 경기에서 패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픈 나머지, 크리스우드 선수가 악수를 나눴을 때, 청했을 때, 뭐 크게 이렇게 잡진 않고 이렇게 툭 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외면을 했다고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예, 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화면에 잡혔었어요. 같이 화면을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구라는 게 페어플레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기잖아요. 근데 이게 축구 90분이 끝났다 휘슬을 불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것도 페어플레이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동윤 선수가 게임, 그래, 알아요. 저도 선수였지만 게임을 지면 진짜 분통 터지고 화나지. 속상하고 너무 짜증이 나는데, 게임 끝나고 이렇게 본인의 감정을 좋지 못하고 악수 거부잖아요. 악수 거부를 했다는 거는 좀 매너에서도 좀 페어플레이에서도 지지 않았나. 네. 좀 아쉬운 행동으로 남을 수밖에 없죠. 아, 뭐, 아니, 너무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된다만, 이해는 되지. 그래도 이게 또 올림픽이라는 또큰 대회에서 이런 행동 하나 자체가 또 대한민국 이미지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성숙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또 이동경 선수가 팀의 중심 선수, 핵심 선수라고 또볼수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또팀 전체에 영향을 또 그만큼 끼치는 영향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부터는 좀 이런 모습은 좀더 이제 좀더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좀 이날 경기는 좀 아쉽긴 했지만, 뭐 우리에겐 또두 경기 남았으니까, 예, 다음 경기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또 다른 또 이야기를 나눌 이슈, 또 수비진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이것도 사실 결과론적인 거예요. 지금 어쨌든 한 골을 실점하면서 우리가 패했는데, 또그 실점 장면 자체가 물론 굴절 장면이 있으면서
우리가 진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바로 다음 상황으로 연결되면서 실점을 했는데, 뭐 김민재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 합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그거 그큰 이유가 됐다, 뭐 이런 의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라, 정말 국가대표 수비수 입장에서, 수비수 출신 입장에서 그런 뭐 의견들,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나요? 김민재 선수가 있었으면 공격적으로 더 좋은 찬스가 있을 수도 있죠. 김민재 선수가 갖고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는 뭐 팀이 더 업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었을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게임은 김민재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게임이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정태욱과 이세민 선수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수행을 제대로 해줬거든요. 너무 잘해줬지, 예. 네. 사실. 때문에 지금 이 게임에서 김민재를 찾는다라는 거는 그거 같아요. 김민재가 있었으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공격적으로도 김민재 선수가 충분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맏형으로서도 이끌 수 있는 분위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게임 플레이만 놓고 봤을 때 정태욱과 이상민 선수, 김민재 선수의 그 빈자리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잘해주었고, 뭐 루마리아 온두라스 게임도 정태욱 이상민 라인으로 간다면은 이 중앙 수비수들은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두 선수 그리고 뭐 포백 라인이 전혀 이제 못한 게 아니고 뭐 기량이 떨어진 쪄 보이는 것도 전혀 아니었고, 다만 이제 굴절 되면서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그게 이제 실점 장면까지 연결이 됐는데, 물론 당연히 이러면 골 먹을 가능성이 커진 거고, 뭐 이제 우리가 좀더 좋은 팀으로 발전이 되려면은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막아내는 그런 것들이 좀더 쌓여야 되긴 하지만, 뭐 우리 수비 라인이 전혀 뭐 못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수비 라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음 경기도 뭐 송범근 선수 당연히 뛸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에 정태욱, 이상민 선수 들어갈 것 같고, 이후면 강현 선수 포백 그대로 갈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바뀔 수 있는 위치가, 저는 모르겠어요. 계속 이동경 선수가 마음에 걸리는 게, 이동경 선수가 전반전을 좀 뛰고 후반전에 번뜩이는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는 게이팀 플레이적으로 좀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계속 남네요. 어쨌든 이제 온두라스와 루마니아도 이제 1차전을 했기 때문에, 김학범 감독이랑 코칭 스텝이 이제 선수들도 물론 그렇고 상대팀에 대한 분석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선수들 베스트 11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좀 아쉬운 경기를 우리가 봤지만, 2차전, 3차전은 또 좋은 경기, 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결과까지 얻을 수 있도록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꿀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